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성수대로 TV의 김성수 평론가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오세요. 네. 자, 지금 저기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명계천기 이 시간에 고맙습니다. 후보님을 응원하러 오시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도 빨리빨리 진행인데 예, 예. 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인사 한번 올리시죠, 감독님. 네. 아, 먼저 빨랑해 아무나. 네, 네. 잘한다. 네, 네. 방금 예, 소개받은 2016년에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 만들었고 귀향, 네. 네. 이번에 또 영화 광대 소리꾼이라는 영화로 지금 개봉 준비하고 있는 영화 감독 조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성수대로 운영하고 있는 시사문화 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성수기가 안 됐습니다. 언제적인데 아직도 성수기 맞이. 그러니까 젠장. 예. 앞에 기라성 같은 우리의 작곡가 예. 또 작사가 예. 또 우리 박태웅 의장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예.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뭐 일단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공부는 너무 많이 했어. 이제 현장에서 실천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그 정렬 씨 그 성대모사를 들어보면서 아 나도 성대모사 훈련을 더 해야 되겠구나. 어 진짜 정렬이 잘한다. 아니 MBC 7기 공채 개그맨이랑 제야 선수랑 뭐 비교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 감독님. 아 근데 성대모사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 아니요. 잠깐만. 네. 원래부터 조 감독밖에 안 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언제 정 감독이 됩니다. 평생 조 감독으로서 네,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귀향 같은 멋진 작품을 잘 교만하지 말라는 네, 절대 교만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조 감독이다. 네, 그런 마음을 감독님 우리 제목 어때요? 명쾌 통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의 명쾌하게 네, 네. 해법을 가지고 통쾌하게 실천한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명쾌 통쾌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님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과 공감을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만나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던 또 이재명 후보님의 모습, 특히 이제 정말 그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가 사실 알고 봤더니 청와대에서 개봉 전에 이렇게 내부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탄압받고 있을 때 네. 그때 우리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님이 저희 영화를 세 번이나 상영회를 열어주셨어요. 와, 네, 그런데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더 놀라웠던 거는 뭐냐. 아, 역시 이재명. 네. 너무 놀라웠던 것은 세 번이나 이제 상영을 열어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성남 시민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공유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전후로 저한테 무슨 식사자리나 차 마시는 차담이라든가 일절 없었어요. 바라셨군요. 아니요. 사실 저는 그게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요즘 뭐 그저께까지 오늘도 급반전했습니다만은 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조율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하다 보면은 사실 뭐 그 전에 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뭔가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후보님은 당시에 굉장히 명쾌했어요. 이 영화는 국민들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행사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시는 후보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하루에 800통이나 되는 그 문자들을 다 읽어내는 그런 예능에서 말씀하신 모습들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아마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짜로. 아, 정 감독님이시지만 지금 조 감독님의 성함으로 성수영. 네. 어떻게 하면 지금 1시간 반여 동안 이 많은 문화예술인들 네. 이 말씀하신 이재명 상품의 진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언론은 절대로 진실을 보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론이 중요한 거는 그 사주의 이익이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관훈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꿈꿀 거예요. 기자들이. 예. 그거는 뭐 진보지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연봉 뭐 1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면 세상이 되게 우습게 보이거든요. 자기들 기득권이 됐죠 예, 지금. 그러니까요. 김만배처럼 수십억을 꿈꾸고. 아 그렇죠. 얼마든지 그 법조팀을 갖다가 하면서 검사들하고 그 관계를 쌓아놓고 있으면 특정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자 오늘은 만배 네가 써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이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는 90일밖에 안 남아서 지금 예. 각종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넓게 또 깊이 퍼져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그건 솔직히 지금은 미워도 과도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 목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더 넓게 퍼뜨릴 수 있을까 도와주시면 아마도 꽤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피토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보도가 되는 그 공간은 우리 유튜버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론이다 이 운동이 예. 지지율을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서 예. 이제 거의 대등한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90일 동안 이것을 더욱더 가열차게 해나가면서 진가를 알려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 승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박태웅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동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쟤네들은요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국민의힘 선대본 검사가 몇 명입니까? 그냥 검사들이요 국민의힘에다가 에어리언처럼 알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장악했어요. 검찰당이 됐죠. 네, 거기서 에어리언이 태어날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까놓은 에어리언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전에 빨리 소탕을 해야 그래야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일리언으로 비유한 감독님 한국의 에일리언 영화 한 번만 에일리언을 만드게 이거 에일리언을 저기 뽀개는 걸 만드지 사실 근데 지금 요즘 네. 그 정말 에일리언 같은 위대한 영화들이 한국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BTS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기생충 지옥 이 굉장한 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K 콘텐츠들의 이런 성공적인 어떤 이런 사례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단기간에 일어난 성과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이게 청년 봉준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생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예.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만나고 독립영화인으로서 계속 살면서 2030 세대들 특히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은 정말 진짜 찐 천재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계속 쭉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지금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에 의해서 실용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사람만이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술 문화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도 좀 거들자면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갖다 한 10년 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망한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떡 파는 분도 계시고 얘기하지 마! 귤 파는 분도 계신데 그때 도움 주셨잖아요 서승만 감독이 그렇죠 우리 서 대표님도 같이 망했고 예. 예. 같이 망. 이명박 시절이잖아요 나는, 이명박. 네. 나는 제일 심하게 망했어요 네. 이명박 시절에 김성수 씨가 아는데 대학로에서 공연장을 제일 멋지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 예. 지금도 아마 제일 크고 멋있을 거 같은데 그거 완전 쫄딱 망했지 예. 물론 거기다가 뭐 6억씩 7억씩 쓰는 게 바보죠 더 썼어. 네, 저도 4억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 망하게끔 되는 그 상황은요 간단합니다. 이제 막 천재인 사람들이 실패하면서 부대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명망과 누구들 중에서 내 캠프에 들어왔던 애들한테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명박이 들어오고 나서 영화판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독립영화로 가는 돈 잘라버리고 그 돈 갖고 무슨 좋은 그. 여러분 이거 다 세배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닙니다. 진짜. 저는 그리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칙 말해서 자기네들한테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착한 영화 운동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검열이 되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씨앗들이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겠어요? 영화판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영화판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뭐 저처럼 제가 연극판에서 처음에 잘 안 됐을 때 학원생 했거든요. 학원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K-콘텐츠들이 와 어쩜 저렇게 좋아졌지? 다른 거 아닙니다. 민주화가 되었고 그 민주화 속에서 삶의 질들이 개선이 되면서 그들 손에 판을 살 수 있는 돈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0년대 그 대중문화의 빅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200만 장이 팔리느냐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200만 장의 그 앨범들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그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월급이 올라가야 되고 삶의 질이 개선이 돼야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최저시급도 없애자고 하잖아요. 120시간 노동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래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부천국제 환타스틱 영화제 장편으로 두 번 월드 프리미어로 뽑혔었거든요. 예. 2010년도하고 예. 13년도에.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독립 영화를 하다가 상업 영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사실 그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는 그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릅니다. 예, 예 맞아요. 너무 커 그게 예. 너무 커가지고. 예. 저도 사실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 사극 영화를 만들어서 또 정말 남북 합작기를 꿈꾸면서 합의서도 쓰고 평양도 갔다 오고 북경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굉장히 큰 예산을 이제 해서 했는데 만들어서 만들었지만 기간 투자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적으로는 지금도 독립 영화인입니다. 그렇죠. 기한 같은 경우에는 75,270명이 다 한 푼 두 푼 17일 반 모아서 만든 영화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잘 나가지 않느냐 예, 전혀 그렇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여전히 그런 그 자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될 돈에서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많이 내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세 번의 상영 기회를 만들어준 그 문화적 감각과 지향이면 대통령이 되셔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더 그렇죠. 부흥하고 강국이 네.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정책이 다가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정책을 그럴듯하게 전문가 멘붕에서 전문가분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겠죠. 예. 하지만 청년 예술인들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 살아야 되는 것 동시에 내가 오늘 이 내 속에 지금 있는 이 뜨거운 열정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 캔버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청년 예술인들 약간 샤이하고 또 뭐 뭔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사실 정치나 이런 시스템이 다가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다가갈 사람을 한번 지금 시간이 되신다 그래서 예. 자, 우리 매주 타는 버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시는 우리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님 한번 전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우. 예. 소리가 너무 작은데? 네 번호를 안 받는 것 같은데? 너 저기 10번호를 안 받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볼륨을 더 키워. 일단 노정열 씨 전화는 안 받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가 여러 개신데 요거는 저 아마 이 소통용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명쾌한 해법으로 통쾌하게 해결해 주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이에요. 수고하세요. 잘못 전화했구나. 어디 너 여기 무슨 술집? 야 단골 술집에 전화한 거 아니야? 이런 방송 아니 방송 사고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저기 노정열 씨가 노정열이야 그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생방송의 묘미가 그렇습니다. 예, 예. 재밌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데. 노정일입니다. 그래서 저쪽 아줌마가 요즘 왜 안 와? 그랬을지도 몰라. 왜 살까퍼? 말하고. 여보세요. 이재명 네. 후보님. 노선생 접니다. 볼륨 키워.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홍대 소극장에서
아, 네. 우리 명쾌한 해법으로 통쾌하게 해결해 주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응원하는 문화예술인들 모임을 하고 있어요, 후보님. 아, 명쾌하게 통쾌. 상쾌는 어디 갔어요? 아니,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는 명쾌, 통쾌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가치를 아, 잘 표현해서. 네네. 아, 네네. 어디 계세요, 후보님 지금? 지금 새만금 여기 김제 새만금 현장에 왔다가요. 예. 남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남원하면 또 남원은 이제 우리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좀 아, 그렇군요. 돼 있어서.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어쨌든 뭐 우리 지금 전북 지역에 예. 도시 순회 중이니까요. 오늘 작곡가 윤일상 님, REF의 네. 이성웅 님, 가수 리아부터 해서 아, 네 네. 옆에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 등등에서 우리 이재명 뭐, 후보 저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예. 야 이 선생님 왜 얘기하니 이거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원으로 진출을 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서승만 선생님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서승만 선생님 어. 제가 잘 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그 문화예술인들 말씀이 전에 몇 번 네. 뵀을 때 문화예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이었고 네, 네, 네. 아직은 뭐, 당연히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 그래도 귀향이라는 영화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성남 시민들께 세 번의 기회를 만드셨죠. 아, 그럼요. 우리... 제가 독립영화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 아니, 독립영화 제작비를 못구해가지고 이제 신인 감독들이 너무 고생하길래 제가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독립영화의 지원 제작 지원 예산 만들어서 제가 1,000만 원씩 뭐 매독씩 지원해 드렸는데 예. 그중에 꽤 성공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와, 박수 치시면 소리가 들립니다. 야! 아, 좀 들렸어요. 아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예. 이게 사실은 미래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소위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가지고 참 다들 아까워하잖아요. 200억 우리는 저 제작비 받았는데 예. 지금 수익만 지금 2조 원이 넘게 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런 콘텐츠가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데 네, 그거는 뭐 적어도 없잖아요. 그거 저 탄소 발생도 없잖아. 아, 그러네요. 친환경. 네, 네. 친환경이죠. 친환경이고 그 저 잠재적 가치를 무한하고. 네. 근데 그걸 키워야죠. 우리 저 BTS 춤이나 블랙핑크 춤은 따라하기 힘드시겠지만 아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애창곡이 뭐가 있으신가요? 어 저는 개다리 춤 춥니다. 개다리 춤. 애창곡 요새 무슨 애창곡 노래 부를 틈이 없어요. 안 시킵니다. 개다리 네, 춤이 특기시고 전북 분위기 네. 어떻습니까 이 후보님? 어 오늘 어제 전주 갔다가 오늘 어제 전주 익산 오늘 이제 군산 김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뭐 정말로 열렬히들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특히 아니 나이 드신 정말 이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할머니들이 저한테 윤무식이 난데 엄청 난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예. 지금 되게 놀랐어요. 아,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시라. 예. 아니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예. 뭐 진짜 이게 막 이 걸음도 잘 못 되시는 어른들이 저한테 귀에 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상하다 그 생각 하긴 했어요. 어 후보님이 정말. 우리가 언론인이 돼서 분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골든크로스를 넘은 조사도 있는데 앞으로 네. 90일 동안 우리 문화예술인들 명쾌통쾌 팬클럽 회원들에게 한번 응원의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문화예술은 좌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진영이 없는 거고 이제 모두가 좀 공감하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좌파 또는 뭐 그 진보 이 진영에 갇히는 거를 탈출시켜주는 효과가 커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분들이 좀 그 같이 일도 좀 해주고 예.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같이 좀 서주고 또 뭐 당연히 또 필요한 정책들 내주시고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파악해 주시면 예. 진짜 크게 도움이 돼요. 저희 의견을 잘 담아서 이재명표 네. 문화예술 정책 조목조목 발표하실 일정이나 계획 있으신가요, 후보님? 아 해야죠. 이제 뭐 리아 씨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긴 한데, 네. 여튼 사람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문서로 된 그 약속들 잘 안 믿어요. 결국 사람을 믿는 거죠. 네네. 매주 타는 버스 점점 더 열기가 커져서 우리 서울에 네네. 올라왔을 때 정말 구름 같은 인파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보님 늘 건강하시고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육회 상쾌 좋은데 통쾌도 중요하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육회 상쾌 통쾌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네, 큰 네. 박수로 여러분. 예, 후보님. 그 중요한 거 빠뜨리 먹는데. 예, 예. 그 슈퍼챗 좀 쏴주세요. 지금부터 1분 동안만 슈퍼챗 예.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경제와 재정을 챙기시는. 아 정말 실용적인 후보야. 야, 진짜. 주식 좀 늘어나는 기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저희 21개 넘는 우리 유튜버 채널들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예. 각자 채널에 슈퍼챗을 좀 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보는 채널. 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분이 건강하시고요. 매주 너무 힘들어서 네. 네네 고맙습니다. 매주 메타버스처럼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더 많이 모여서 그러시죠. 뭉쳐서 힘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아니 얼마나 꼭 우리 유튜버들한테 한 말씀인데 이재명 후보 한 말씀하면 슈퍼챗이 싹 들어와요. 그 정도로 재정과 경제를 생각해. 야 이게 아쉬운 게. 네. 지금 21개 그 유튜버 채널에서 서승만 TV 가지고 방송 못 하고 있었어. 아, 혼자니까. 혼자니까 이거 참. 저는 이게 대신 뭐 가끔 놀러 와가지고 응원 좀 해주세요. 저도 네. 슈퍼챗 서승만 TV 화이팅. 네. 좋아요나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이고 혼자니까. 자 혹시 김광식 감독님 오셨습니까? 혹은 저 아까 문자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에 예 비주의 문윤진님 오시면 저한테 주세요. 잠깐 가기 전에 우리 캘리그라퍼님께서 글씨체를 담아서 저걸 뭐라고 해야 현판이라고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 계시고요. 우리 글자가 우리 뭐 네, 나오시죠. 네 우리 유튜버 야. 시청자분들께 가운데로 오시고 하나 들어드 요겁니다. 카메라 감독님 요거 예. 그러니 지금은 이재명 요 그래서 글자. 그래서 지금은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은 합니다. 어. 마이크 한번 형님 주시고 네.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제가 여러분 간절한 배고픔 있는 사람 앞에서 제 이렇게 나서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이렇게 저는 서예인인데 네. 취미로 하고 있고요. 본업은 또 소규모 자영업으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의 간절함에 비해서 너무 약해서 미안합니다. 캠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제가 너무 아파요. 우리 후보님 응원합니다. 제가 이 글씨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서 네네. 이 글씨가 이재명 후보님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제가 이 글씨를 가지고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재명 네. 이재명을 합니다. 이 가치 네. 그대로 네네. 압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사실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미술 장르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뭐 많이 본 것 같지만요. 기본으로 서예로 글씨를 써서 조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미장이를 할 줄 알고 목수도 할 줄 알고 그러네요. 네. 집도 지을 줄도 알고 조족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간 관계상 뜨거운 네. 박수로 우리 캘리그라퍼 네. 선생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이거 안고 한번 네.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가 잘 그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네.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진짜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실 말씀이 있어. 예. 너무 의욕적이다 보니까 할 말 많으시죠들. 자 네. 근데 이제 현판 드는 김에 조 감독님 이재명은 합니다. 목적어가 뭘뭘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께 뭘 잘하실 수 있을까요? 잘 해왔고 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할 수 있다. 더 나은 문화강국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반드시 합니다. 잘 합니다. 아 이재명은 잘 합니다. 잘 합니다. 아 역시 감독님이라 이 한 글자 부사를 잘 넣으시네. 네. 자 김성수 평론가님
다른 때도 성남시장 두 번 경기도지사 압승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뭐가 그래서 이재명입니까?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네.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를 선점해서 미래를 먼저 당겨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70년대를 살려고 하는 후보가 지금 온갖 우리 시선을 가리고 그 우리를 갖다 속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이재명이다.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론이다. 미래를 앞당겨 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도착하셨나요? 우리 구마적 여러분이 보시면 이웃집 아저씨 같은 멋진 우리 구수환 거의 또 도착하셨다니까 그때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1시간 50분이 벌써 지났는데 아까 잠깐 전화하실 때도 보면 전북 갔더니 할머니가 와가지고 윤은 안 돼. 이게 한두 분이 그랬다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저희 제가 경북 청송 출신이고 제 주변에 대구에서 또 학교를 나왔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인 거 아시죠? 무조건 저쪽인데 지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예, 참고로 일단 저희 부모님은 물론 예전부터도 항상 이렇게 민주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지만 아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투표 이렇게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처음부터 무조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이재명은 일을 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은 사람을 잡아놓죠. 잡아놓. 예. 어르신들 말씀이 무조건 맞아요. 아, 진짜 보면. 대단하다. 예, 일을 대단하시다. 하니까 된다는. 네.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였어요. 이렇게 뭐 정치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이재명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재명은이라는 이런 그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그 관습 어구처럼 이재명은 네네 그러니까 보통 뭐 이재명 후보님은 무슨 뭐 윤석열 후보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존칭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재명 하면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실천해 정말 머슴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할 수 있는 이재명은 일을 한다. 저는 그러면 저 우리 감독님도 삼행시 한번 가보시죠. 자, 왜 네가 진행을 아, 네. 저는 진짜 이 세 분을 맨날 아니, 그 1kg나 남아 계시다 그래서 진행자들 방송에서만 보다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 좋은 제가 네.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자, 조정래 감독에게 있어서 제 20대 대통령이 될 이재명 후보의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제 재기발랄한 우리 정말 천재 같은 우리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명 명석하고 예. 통쾌하고 상쾌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아니 준비했네 준비했어. 조 감독님이 예. 머리가 좋으신 게 보통 명에서 거의 다 명쾌로 가는데 똑같은 거 하기 싫어서 명석으로 살짝 바꾸시는 거 봐. 야 김성수도 한번 가야지 김성수. 준비해온 것 같은데 우리 김성수 씨 예, 제가 띄워드릴게. 자, 이 이것 봐. 봐 벌써 준비했네. 제 재명 형이 하잖아. 준비했어 준비. 명은 안 불러버려야지. 명명 명쾌 통쾌 하잖아. 오케이. 네. 아니, 장난으로 이제까지 하고 명예에서 안 불러버리려고 준비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자 앞에서 저 소개가 와서 성함은 제가 못 여쭤본 것 같아요. 안성진 작가님.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아. 한 말씀 많으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재명님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증명해 온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술 작품은 이재명이 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함자 잘 기억해서 안성진 작가님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담아서 저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냥 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붓글씨 쓰고 또 파고 막 야 목수 일도 정성이 하시고 목공도 하시고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 작가님. 자 구마적 이원종 선생님이 300m 앞에 있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때우기 그렇죠, 이용으로 그렇죠. 앉아 있는 거군요. 네. 마지막에 시간 때우는 게 최고야. 그렇죠.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들 네.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김성수 TV 성수대로에도 야, 많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나도 서승만 TV 구독해 주지 안 하잖아. 서승만 TV 구독해 주세요. 한 번도 안 했잖아. 아 했잖아 지금. 그 왜 나도 안 하고 있네. 여러분 저 서승만 TV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역시 네, 정말 사랑합니다. 감독님 내 선배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아까 이재명 후보님이 그 독립영화 지원한 얘기를 처음 저도 알았어요. 네. 저희도 문화예술인인데도 이런 건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대학로에도 홍보하고 각 소극장이나. 네. 근데 내가 이 나도 영화를 두 편이나 내 국제영화제 감독으로 입상도 하셨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는 레드카펫을 처음 밟았을 거야 내가. 개그맨 중에서는. 네. 특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충무로 쪽에다 놓고 대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별 차이가 없어요. 영화는 창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 이 제작비가 작으신 분들이 만드는 게 독립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네. 알고 보면 독립영화 작품성도 있고 내용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훌륭한 작품이 많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영화에 대한 그런 그 지원과. 네. 그다음에 그 관심과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절실한 이유는요. 네.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외국계 자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액을 2022년만 하더라도 5,500억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문화예술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역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 근간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이었고 우리 모두가 다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시절에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작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황정혁 감독, 봉준호 감독들이 다 그렇습니다. 청년. 네. 시절들의 감독들이었어요. 봉준호 감독님도 첫 작품이 정말 뛰어난 평가를. 그럼요. 받았지만. 네. 흥행에 실패했거든요. 네. 망했죠.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맞아요. 청년 예술인들한테 가장 가까이서 체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것을. 네. 성과로 이어낼 수 있었던 사람만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셨고 그런 관심 때문에 뭐 본인은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까이서 본 모습은 정말 누구보다도 문화 예술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런 관심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좋은 정책을 아주 디테일하게. 네네. 꼼꼼하게 발표를 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믿으심치 않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지금 아까도 통화를 해주시면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항상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님은 말한 거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7천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냥 지지하기 때문에 무슨 어떤 그 과거의 귀향으로서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것 체감했던 일이니까요. 그 인연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독립영화에 대한 생각, 귀향이라는 영화 가치를 알아보시고 세 번의 기회를 성남시장과 성남 시민들과 함께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우리 후보님께서 지원해 주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귀향이라는 작품이 좋아서 한 거야. 그럼요. 만약 그 작품이 아닌데 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근데 좋았으니까 한 거고 우리 조 감독님한테 훌륭한 작품 만들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응원합니다. 우리 조정래 감독님. 기본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지원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막 그렇다고 독립영화 나오는 거 막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간을 위해서 저도 홍보 하나만. 네. 네. 저 내년에 초에 우리 광대 소리꾼 감독판이라는 영화가 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북합작으로 추진했었고 협의서도 썼습니다. 어휴.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좀 북미 정상회담이 좀 불발로 합의 불발로 돌아가면서 안 됐지만 저희가 북한에서 3주 동안 찍었던 그런 풍경 영상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정말 우리 민족의 전통 예술인 제목 찬찬히 한 번만 더. 네, 광대 소리꾼 감독판입니다. 그래서 광대 소리꾼. 네, 다섯 글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개봉할 예정이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광대 소리꾼 꼭 보기로 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광대 소리꾼이란 제목이 좋다. 소리꾼. 네. 광대도 있는데 광대 소리꾼으로 뒤집은 거는 참 좋네. 그것도 센스가 우리 조 감독님이 자꾸 조 감독 조 감독 이상한. 네, 저는 그냥 조정래 감독님. 아니 조정래 감독님인데 조 감독 그러면 자꾸 조 감독 같으니까. 네. 조 감독 그래 거기서는. 아니요, 저는 지시래. 사실 조 감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네.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 절대 교만할 리가 없잖아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네,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K-콘텐츠 특히 한국 영화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네.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큰 정체성과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의 다음 아픔에 대한 이해력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타고난 민족성 자체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셨네요. 그런데 예. 사실 보면은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다 국뽕에 취해서 지금 문화예술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거기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거멸도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자기 것이 최고다 하면은 세계 외면을 받습니다. 흑수주의적이죠, 되게.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의 가장 큰 힘이 예. 계속 더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께서 예. 많이 밀어주십시오. 네, 이 감사합니다. 원종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 30초 정도만 혹시 못한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 그런데 저기 누가 오셔서 이렇게 하게 만드지 네. 이왕 하는 거 그냥 하시라지. 누가 와서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한 거야. 절망했는데. 평론가님 어차피 우리는 시간 때우기였잖아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회자 마음대로야 네. 시간 잘 때웠어요. 네. 네. 농담이고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분이 시간 많이 쓰신 거예요. 예. 제일 뭐, 중요한 얘기 많이 했고요. 이재명 네. 후보님과 통과할 때도 계셨고. 네. 자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응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들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지형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손가락이 조금만 더 바쁘면 예. 그만큼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다른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함께 우리가 언론이다.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성수 평론가님. 조정래 감독님. 네. 최근에까지 무려 한 세 달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를 아주 열렬히 응원하던 한 사람이 예. 한 몇 달 전부터는 홍준표 의원을 열렬히 응원하다가 예.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예. 그분들하고 제가 소통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 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오시고 오세요. 네. 오시고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밉시다. 경계에 계신 네. 분들. 그리고 절대로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승만 선배님께 현판 넘겨주시고요.